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날도 오직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힘쓰며 살아갈 때에 내가 더 많이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힘써야 될 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도 곧 그리하여 더욱 많이 힘쓰고 많이 힘쓰고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라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 것, 또 갖는 것, 입는 것, 보여지는 것,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는 것 이런 만족함을 구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어리다, 즉 유치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저 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저 손에 잡는 것,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어릴 때는 뭐 어린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는 그렇게 그런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좀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날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위하여 더 많이 힘쓰고 힘쓰고 힘쓰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까 또 나에게 기쁨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늘 구하고 또 소망하고 분별하고 또 그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떻게 기쁠까? 내가 어떻게 즐겁까?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 그건 우리가 내가 뭐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 우리가 세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뭐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인데 이 성경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는 것은 뭐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게 제물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림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어떤 유익함을 얻을까, 내가 어떤 만족함을 얻을까가 아니라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만 바꾸어져도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셔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만족함을 가질까? 근데 우리는 참 이걸 뭐 예배드려서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죠.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면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가 뭘 얻었느냐?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드린 것이 예배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전부요 모든 것이죠.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많은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높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남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찬송 부른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찬송 부른다고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그래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제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할 예물이라고 판정해 주어야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혼자 자기가 찬송 부르고 그냥 자기가 말씀 보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는 여전히 사도들을 통하여 인도를 받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날 사도교회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제사장들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찬송 부른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건 자신이 드린 예배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무한정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닌 것은 이제 정리가 되셨죠?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겠다고, 내가 시간 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남은 인생에 주일을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 다 살 것 같지만 손꼽아 보면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대단한 일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세월을 아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앞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기회가 몇 번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몇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 빠지면 한 번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빠지고 교회 오면 2주 만에 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빠지면 한 달 만에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내가 한 번 빠졌다고 그러는데 한 번 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한 번 지키지 못하면 2주 만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1년이 52주라는 거 아시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우리 남은 인생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사단이 뭘 흔드느냐? 예배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건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하는 걸 보면 아, 이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거구나. 반대로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 예배 드림을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다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미혹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 떠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랬지. 그죠? 아마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야 이거 먹고 너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무도 내가 아,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마귀의 시험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기뻐하신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게 아멘의 얘기죠. 아,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걸 누굴 다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미디안과 전쟁하려면 어떻게 돼요? 군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읍니다. 3만 5천 명이 모입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 군사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고 이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은 남기라고 합니다. 3만 명을 3천 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줄여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군사와 군대를 데리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도나 전쟁은 너희 힘으로 이기도 이기고 내가 너희를 도와도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김이 무엇으로 이기는가가 중요한데 너희가 군사가 많으면 이 전쟁을 이기고도 너희가 이겼다고 너희 힘을 자랑할까 내가 염려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전쟁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쟁해라는 겁니다.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이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 전쟁을
믿음으로 이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전쟁을 이기기 원하고 또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왜? 그게 확정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잘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 고백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늘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시험을 빠집니다. 복음 전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도 왜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는 일인데 왜 저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까? 이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늘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이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복음 안 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아유, 목사님, 요즘 전도지 주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도 복음은 전해야지요. 아, 요즘 전도지 뭐 돌리고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목사님.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솔직히 그렇죠. 누가 만 원짜리 한 잔 준다 그러면 다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전도지는 안 받아가잖아요. 다. 저도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사람들이 그냥 손을 탁 쳐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실 민망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툭 치고 가고. 그래도 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막. 오죽하면 요즘도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아우, 참 유치하다. 누가 저런다고 예수 믿냐 그래.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또 안 된대. 그럼 누구 때문에 전도가 되는데? 고상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나?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외쳐야 된다. 그래도 외쳐야 된다. 그래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고상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 전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저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참 열심히 했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금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걸 하지 못하여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할 수 있거든 복음 전하는 일을 찾고 복음 전하는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더 힘써 우리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찾고 이것이 사람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분이 지금은 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분 전도할 때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비난도 받고 글쎄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망신을 주려고요. 한번 제가 꼭 만나자니까 만나겠대요. 제가 가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처음에는 듣지도 않고 뭐 손가락질하고 만나주겠대요. 그래서 저녁에 저를 보고 술집으로 나오래요. 야 목사를 술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주겠다고. 그걸 저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제가 안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술집 가서 복음 전했어요. 깜짝 놀리더라고요. 제가 나가니까. 만나자고 해서 자기가 안 피한다는 거죠. 자기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 앉아있어요. 제가 술집에 앉았어요.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면 얼굴을 못 들지. 제가 아유 그 집 아직도 있나 그러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하는지 목사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도 복음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해요. 알고 보면 감사한 건데 그게 마귀가 속이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다 여러분 전도할 때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전도자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겨야 됩니다. 사람을 만족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는 할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아멘이죠. 그들이 복음을 반대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복음이 저는 전도할 때 언제나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저들이 이 복음을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반대는 할 수 있고 피할 수는 있지 나 이길 수는 없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뭘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금 향로에 다 담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든 제사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들은 다 그냥 제물을 그대로 드리는데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란 거죠. 왜? 하나님은 향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향을 기뻐하시는데 기도가 향기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사람의 만족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씩 외부의 목회자들이나 또 사람들이 방문하면 저희 교회 한번 구경하신다고 이렇게 성전을 그냥 한 번씩 구경시켜주면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어하는 것은 한빛에 오니까 낮에 와도 성전에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 그걸 보면서 그 교회가 뭐 얼마나 본당이 크더라, 뭐 얼마나 시설이 좋더라가 아니라 야, 그 교회 가니까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인상 깊어요, 사람. 아, 살아있는 교회구나, 깨어있는 교회구나. 사람이 봐도 기도자의 모습이 귀하고 복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뭘 받았냐 받지 않냐를 따지 말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아멘 하시고, 아직도 기도해서 뭘 못 받았다 그래서 기도 안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아멘. 기도하십시다.